안녕하세요, 티준신입니다. 네, 뒤에 배경 기억나시죠? 인어교주의 적단. 제가 저번 영상 끝날 때 한마디 했어요. 만약에 또 구매할 거냐 하면은 저는 또 구매해요. 이렇게 말했었죠. 그래서 이번에 또 시켰습니다. 이번엔 연어 시켰어요. 연어, 살몬.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300g에 9,900원에 팔고 있었죠. 그리고 1kg는 3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1kg짜리 하나, 그리고 초대리 두 개 해서 샀어요. 초대리는 뭐냐? 저희 초밥 먹을 때 그 밥 보면은 간 돼 있잖아요. 그 간 되게 하는 소스인데 투명해요. 근데 이걸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집에서 만들기도 귀찮고 그 맛이 잘 안 나요. 그래서 통으로 작게 판다고 해서 두 개 같이 사봤으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그럼 인어교주의 적단 연어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고! 네, 그럼 왔습니다. 또 뜯어볼게요. 오, 이번엔 1kg짜리. 오, 꽤 큰데. 대박, 엄청 크죠? 이거 있고, 이거 초대리도 샀어요. 초대리 초밥 만들어 먹으려고 초대리까지 사서 지금 손질하는 거. 초밥부터 만들어 볼게요. 초대리 한번 뿌려볼게요. 오, 진짜. 오, 그냥 식초지 뭐. 한 숟갈. 네, 그럼 연어, 생연어 잘라볼게요. 저번에 이 칼이 훨씬 잘 잘려서. 오, 두 겹이네. 하나. 두 겹이 아닌데? 한 겹인데? 엄청 큰 한 겹인데. 그러면은 어떻게 자를까? 가운데 먼저 자른다. 가운데 자르고. 얇게. 너무 두꺼. 이 정도 두께 괜찮지 않나? 물이 없으니까 이게 밥이 안 되네. 이렇게 한 거 맞아? 그러네. 아, 이게 물이 묻으니까 딱 되네. 오, 와사비도 묻혀줘? 그거 네 거나 해먹어. 싼 거야 이게? 응. 괜찮아. 와사비도 넣었어? 어? 와사비도 넣었어? 안 넣었어. 밥이 맛있다. 괜찮은 것 같아. 더하라고. 대박. 아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 이따 저녁 때 같이 먹게. 대박. 내가 만든 거네. 응. 와. 간장찌개. 초대리도 맛있고 연어가 신선하네. 대박. 근데 와사비가 확실히 들어간 게 훨씬 맛있다. 셀프로 이렇게 해먹으니까 되게 웰빙 음식 같네. 이야,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와, 진짜 연어도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이거 초대리, 여기 보면은 초밥 소스 딱 써져 있어요.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야,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맛있어요. 와, 이거 그냥 밥에다가 아까 보셨죠? 그냥 비빈 다음에 먹기만 하는데 딱 그 초밥처럼 되고,
이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집에서 만들면 번거로워요. 좀 귀찮기도 하고. 그냥 이거 하나 사면 되지. 이거 하나 얼마일 것 같아요? 1,000원밖에 안 해요. 그냥 1,000원 더 주고 이거 사서 그냥 밥에다가 말아가지고 그냥 초밥처럼 먹는데,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얘 때문에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초대리 이거 두 통 사가지고 이게 새 거로 하나 남고, 그것도 다 쓰지도 않았어요. 한 반 정도 썼나? 그래서 다음에 아마 또 연어 시키면 이거로 먹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시켜 드실 분들 있으시면 초대리 하나 1,000원이죠? 그리고 와사비가 조금 적게 와요. 그래서 와사비도 1,000원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개, 2,000원 정도 추가해서 먹으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었고, 보통 연어 이렇게 크게 먹을 때는 저희가 인어규주 해적단 찾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많이 샀죠. 그래서 코스트코랑 비교하려고 한번 가봤어요.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코스트코 연어인데 1kg에 3만원, 가격은 둘 다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인어규주 해적단 연어는 이제 높은 등급의 연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. 근데 코스트코는 제가 어떤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전 인어규주 해적단에서도 종종 시켜 먹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코스트코가 좀 더 저렴했다면 코스트코에서 사 먹었을 텐데, 가격이 똑같고 요즘 나가기도 되게 힘들잖아요. 다들 조심하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집에서 배달하는 인어규주 해적단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맛으로는 두 개가 막 엄청 차이 난다 이런 건 없어요. 연어는 뭐 다 맛있지.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전 저번에 광어 먹었던 거보다 이번이 좀 더 맛있었어요. 원래 연어를 좋아해요. 참치보다 연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. 그래서 이번에 혁명을 느낀 초대리 그리고 연어 맛있게 먹은 거 올려드렸고요. 인어규주 해적단 이렇게 해서 두 번 시켜 먹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네, 그럼 연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네, 다들 조심하고 계시죠? 밖에 나가실 땐 항상 마스크 끼시는 거 잊지 마시고, 밖에 최대한 돌아다니지 마시고, 저도 영상 꾸준히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 티준 씨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,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